암유전학자 버트 보겔스타인 박사팀이 암세포가 증식을 시작할 때 어떤 눈이 생긴지를 찾았는데 약간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무작위로 생긴다는 겁니다. 암의 3분의 1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거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암이 유전 또는 환경적 이유로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요. 손담배는 하지도 않고 정말로 이런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입에도 대지 않고 꼬박꼬박 건강검진 받았는데 제가 왜 도대체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들도 정확한 원인은 100%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암은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축적되면 즉 잘못된 신호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바보 멍텅구리 세포가 증식을 하고 이것들이 주위 조직을 침범해서 이게 바로 암이죠. 미국의 존 서키스 의대의 암 유전학자 버트 보겔스타인 박사팀이 이 미국 암 연구학회의 연례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발표도 하고 그 내용을 또 유명한 사이언스지에도 논문을 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백혈병과 관련이 깊은 줄기세포에 이런 세포보다가 많은 경우에 암 발병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관찰해봤어요. 어떠한 이유로 발생을 하고 거기에는 규칙이 있을 거다. 그 규칙을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암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암세포의 클론, 즉 암세포가 증식을 시작할 때 어떤 눈이 생긴지를 찾았는데 약간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무작위로 생긴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현재 의학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전까지는 멀쩡하다가 나 때부터 갑자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것들이 내 자식에게 이어지는데 이러한 자체적인 세포 분열이 무작위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423개의 암 등록부를 토대로 17개에 대한 암 발생률을 조사를 했더니 모든 국가에서 조직의 평생 줄기세포 분열 횟수와 암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 무작위로 발생된 돌연변이가 전체 암의 66%, 바꿔 얘기하면 암의 3분의 1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거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의 3분의 1은 인간이 조절을 못한다. 근데 이런 부분도 반박하는 내용이 사이언스만큼 유명한 학술지죠. 네이처에도 실렸습니다. 네이처에 실린 내용은 보겐스타인 박사의 연구 논문에 전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의 맹점, 즉 환자의 취약한 장기를 암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제거함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한 것이죠. 특정한 유전자가 있다고 확인이 되고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장기를 미리 제거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인류가 갖고 있는 의료기술로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어머니랑 이모를 유방암하고 난소암으로 잃었죠. 근데 이분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브로카 유전자, 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난소암과 유방암 관련이 깊은데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난소와 유방을 미리 제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대장암 환자의 유전자를 추적 관찰할 때 활용하는 APC 유전자 같은 경우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족성 용종증과 대장암의 가족력을 갖고 계신 환자라고 하면은 삶이 불편할 수 있지만 대장을 미리 제거하는 것으로써 대장암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난소암, 고환암 같은 생식세포암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생식세포의 분화 단계에서 돌연변이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직접 집어넣음으로써 미리 암을 예방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면 보겔스타인 박사의 논문은 잘 쓰여진 것이 맞지만 인간이 암에 대해서 손을 놓고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암은 무작위로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DNA의 복제 오류를 줄이거나 발생한 오류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외의 3분의 1은 이러한 발암물질의 노출을 줄이면서 암 발생을 막는 것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